안녕하세요. 정호의 판도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야, 이거 치킨 윙 뭐 우리 그 뭐 쭉 어떻게 하면 팔을 펼 수 있는지 이러한 썸네일이 여러분께 제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치킨 윙이라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선수들은 쭉 다니는데 나는 스윙이 맨날 이렇게 생겼을까? 이로 인해서 거리도 안 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론적으로 고쳐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죠. 뭐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펼쳐라. 근데 여기서 펼치면서도 이렇게 또 땡기거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치킨윙을 고칠 수 있을까? 그럼 치킨윙은 왜 고쳐야 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최초의 어드레스를 하면 반지름이 형성이 되죠. 몸에서부터.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한 이 반지름은 그냥 유지하면서 다니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힘을 쓸 때는요. 이를 꽉 깨물고 윽 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런 동작을 해요. 이런 동작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스윙 아크가 작아지고 또 치킨 윙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탑핑이 무지하게 많이 나죠. 왜냐하면 딱 펴놓은 게 일반적인 길이었는데 이렇게 당기니까 당연히 위로 올라가서 맞으니까 탑핑이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필드에서 죽창 탑핑 나는 분들은 그냥 그거요. 이렇게 막 치킨윙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치킨윙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우리가 고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을 쓸 때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리고 당기는 힘이 훨씬 세거든요. 미는 힘보다 당기는 힘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힘을 쓰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치킨 윙이 되는 분들에게 하는 한정된 얘기예요. 내가 평소에 서는 것보다 넓게 서야 돼요. 어느 정도 공 하나에서 두 개 정도. 그럼 저는 이게 지금 편한 거리인데 한 이 정도로. 그럼 저한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때 칠 때 이걸 세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마실 가듯이 둘러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둘러친다. 그래서 그냥 펄럭인다는 듯이 탁 있으면 오히려 이 공을 갖다가 안 맞출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공을 갖다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공 바깥쪽으로 스윙이 다니게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녀도 되니까 굉장히 넓게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넓게.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셋업을 했을 때 치킨윙이 일어나는 경우는요. 부담이 돼서 그래요. 부담이 돼서 공에 굉장히 가깝게 해서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연습이니까 여러분들 치킨윙, 치킨윙은요. 정말 넉넉하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 너무 먼데. 하지만 이걸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물러거라 하는 것처럼 멀리 서서 안 맞아도 돼. 그리고 밖으로 지나가도 되니까 여기서 그냥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멀리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슬로우 모션을 제공을 했잖아요. 그럼 슬로우 모션을 제공을 했는데도 그렇게 막 이렇게 다니는 것 같지가 않네?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또 보세요. 너무 멀어. 너무 먼데 이것도 세게 치려고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럼 공은 여기 있어. 근데 바깥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치킨윙이 생기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처음에 레슨을 받을 때 겨드랑이 빡 조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딱 삼각형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하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몸의 힘은 딱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경직될 수밖에 없거든. 거기서 나오는 이 웅크리는 동작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스윙을 힘들게 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게 하고 골프를 어렵게 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냥 멀리 서서 멀리서 워이 워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또 실전에서 응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실전에 가면 충분히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하면 또 탁 당겨서 탑핑이 나니까 정말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넓게 넓게 다닌다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치킨이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윙 속에서 제가 뭐 다음번에는 이러한 스윙에서 쭉 뻗어 동작 그리고 제가 들어 펴 이렇게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기 전에 진짜 멀리 서세요. 멀리 서서 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다니는 연습을 하면 지금 제가 완전히 늘어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슬로우로 보면 여기서 쭉 펴서 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습관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의 스윙을 만들어가는 게 좋고요. 이게 이루어지면 조금씩 조금씩 왜냐하면 이렇게 아예 벌려치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렇게 벌려친 상태에서 조금 가까이 서서 벌려는 치지만 내가 나중에 힘을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8번 아이언인데 179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히팅이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오늘 정호의 판도라 예전에는 묵직하게 갔지만 가볍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싹싹 접수를 받아서 여러분께 싹싹 풀어드리는 그러한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판도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